오랜만이다지 손에 다시. 어. 너무 좋아요. 네, 정우석 몇 단원이요? 12단원. 네, 12단원이요. 오늘 정석 12단원, 13단원 연습 문제 나왔던 거. 네. 질문 한 5문제 빼놓고는 다 질문이니까. 궁금하게 본인이 질문했던 거 체크하시고. 사진 잘 찍어놓고요. 자, 연습 문제. 12-2번. 자, 4차 다항식을 x 더하기 a로 나눠 떨어뜨렸을 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나머지 형에선 배웠던 내용이야. 자,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20을 뭘로 나눴더니, 자, x 더하기 a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다. 몫을 쓰고 나머지는 0이야, 그치? 자, 전개할 필요 없죠. 자, x자리 모두 입혀서 풀죠? x자리 모두 입혀서 풀죠? 마이너스 a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걸. 자, 대입했더니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 나오고. 마이너스 10번째 그게 0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러면은 다 전개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뭘 해라? C1을 해라, 그지? 예술님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똑같이 라지 a 정도로 치환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a 제곱. 한번 전개해봤더니 a 제곱에 마이너스 4이 나와. 그 다음 이렇게 하면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a가 두 종류로 풀 수 있어, 그지? 자, 인수분해에서 이런 식으로요. 그럼 a 값은 두 종류. 첫 번째 a 값이 뭐가 나온 경우, 6 나온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경우 있으니까 다시 여기를 환원해서 다시 푸시면 되죠. 자,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2a가 6 나온 경우고,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가 자, 마이너스 2가 나온 경우. 근데 얘는 실수 값이라 했다, 그지?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6은 0 나왔고요, 그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나왔고요, 그죠? 자, 이거 판별식으로 해볼게. 자,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h니까 얘는 헛이야. 얘는 안 나와. 실수가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근의 몫에 넘어가야겠는데.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과 1 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h니까 이렇게. 그지? 둘 다 실수니까 a 값은 1 꿀마 루트 7 나오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실수 값과 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2-3번 갈게요. 12-3번 문제 괜찮은 것 같거든? 예. 자, 4차, 얘는 처음에 부기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x4제곱에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는데, 해라고 하는 건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이야. 그러면 근이 여기서 총 4개가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차가 나왔어. 잘 생각해, 봐봐. 자,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서 3이야.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서 3이다. 그지? 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어차피 식이 똑같으니까. 그럼 요 식이 뭐가 되냐면은, 알파 4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제곱에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를 또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베타 4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제곱 나오고, 플러스 b는 0.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거든? 전에 한번 설명했던 거 잘 생각해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실변을, 어디에 해를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x제곱 2차 방정식이 됐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식의 해를 구하래. 보기 중에 고르는 문제거든? 그러면 얘가 현재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식을 변형해봐. 그럼 여기가 2차식이게끔 하고 싶으면은 얘는 알파 제곱의 제곱이야. 그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 형태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변형해보면 얘랑 연관이 생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제곱에 관계된 식이니까 이 식을 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 x자리에 무슨 값을 집어넣는지 등식이 참인지는 무의미한 두 식을 비교해보면 되지. 자, 다시 생각해봐. 여기 x자리에 무슨 값을 대입하면 참일까? 그렇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죠. 여기다가 뭘 대입했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되지. 자, 요 자리에 뭐를 대입했다고? 알파 제곱과? 그래.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대입했잖아. 여기 요 자리에다가 아이고, x 뺄게. 잘못 넣었다. 여기. 네. 요 동그라미 친 자리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들어가면 철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두 분이야. 그러니까. 언제 쌤? 예. 형식이 됐지? 이해 안 됐던 사람들 잘 적어놔. 자, 그 다음. 연속해서 4번은 질문 없었다, 그지? 4번 문제 어떻게 풀었었죠? 근이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존재하니까 이 식으로 가로식 몇 개를 풀었지? 4개. 그렇지. 4개. 가로식 4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나왔었지, 답이.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앞쪽으로 지울게. 자, 이것도 너네 내신 전에 쌤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된 1과 알파 베타를 갖고 있다. 자, 식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근이 3개야. 서로 다른 세실은 1과 알파와 베타. 근데 얘는 베타 값이 알파보다 크다는 조건에서야. 자, 문제도 뭐라냐면 허근이 아니라 분명히 실근이라고 했어. 실근. 실수 A 조건에 그 다음에 실근이라 했어. 얘가 알파 베타가 실근이라. 그죠? 그러면 일단 A 값부터 구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 X 값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이 근식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럼 1을 대입할게. 자, 1 플러스 여기는 A 플러스 되는 거고 여기는 자, a 제곱 마이너스 7a 빼기 7 나온 거고, 플러스 2 곱하기 2a 플러스 1은 0. 이건 반대 형식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a등을 구하, a 값을 구하는데, 그 a 값이, 아마 두 종류가 나올 것 같아. 2차 방식이니까.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는 a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7a니까 마이너스 2a이고, 4a니까 마이너스 3a가 나옵니다. 그치? 자, 상상 정리하고 봤더니 1하고 1이 있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까지 나오고 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3이 나오나? 아,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구나. 예. 마이너스 2. 상상이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A값이 두 종류란 말이야. A값이 3 나올 때가 있고 A값이 마이너스 1 나올 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 자, 과연 우리 실근의 알파벳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해 보기 위해서 A자리 3을 대입한 걸. 자, 그러면 이 식이 X세제곱 3 대입했더니 4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되죠. A자리 3 대입하면 얼마니? 9 빼기 37에 21에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9 나온 거지. 마이너스 19X.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3 대입했더니 6에 7에 7이 14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얘는 인수분해 할 때 반드시 인수 하나가 x-1이 있죠? 그러면 문학분의 x-1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얘 전개, 인수분해 봤더니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몇 개 들어가야 돼, 수빈아?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몇 개 들어가야 돼, 4x제곱이 돼? x-1. 아니요. 마이너스 1x제곱이 나오니까 몇 개가, 몇 x제곱이 더 해줘야지 4x제곱이 되냐? 그래, 오,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아까 나한테 문자했잖아. 인수분해 잘 안 된다고. 아니면 조리제법 하든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상상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4로 끝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또 7이 14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근이 뭐가 나오냐면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근이 더 작은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근이 되는 게 맞지. 그죠? 그럼 실근 맞으니까 A는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혹시 모순이 안 나오면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X 3제곱, 여기는 0X 제곱 되겠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1 더하기 7 빼기 7이니까 1이야. 1X.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나와.
그죠? 얘도 근이 뭐가 있으니까 반드시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얘는 x-1으로 다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x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몇 x제곱이야? 네, 더하기 1이 들어가 1x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플러스 2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실근이 안 나와. 왜? 얘는 판별식을 구해봐.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판별식을 알아보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음수니까 얘는 허수란 말이야. 허 근이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그럼 무슨이야 무슨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만 정답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a도 구하고 그 다음 알파베타도 구한다 그랬으니까 요대로만 정리해서 쓰면 되겠지. 내신기간 전에 했던 문제. 예. 이것도 아마 동영상강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 예. 자 정리하시고 지금 좀 껌이 필요한 시기지? 잠시 멈추고 줄게. 자 여기 문제 12-6번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가 요 4차 방정식의 해 1이라고 하대요. x4제곱 더하기 mx3제곱 더하기 nx제곱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 이때 평소 mx가 구하고 해를 구하세요. 자 근이 뭐뭐 있으니까 예,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에 한번 대입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식이 2개 나올 걸. 자 그래서 x에다 1 한번 대입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m 더하기 m 나오죠? 자, 1하고 1 대입하면 여기가 5가 나오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m 더하기 n의 값이 자 마이너스 5라는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자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m 나오고 플러스 m이죠? 그럼 여기가 1 되는 거고 4가 되니까 플러스 5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 다음 식이 m 마이너스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예, 5가 나온다. 20. 두 개 열리면 충분히 mn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자, n씨가 20 더했더니 2m이 얼마야? 2m이 0이야. 그럼 m은 0이네. 자, m이 0이면 n은 마이너스 5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mn 이렇게 구한 걸. 그러면 요 식을 요 값을 여기다 다시 대입합시다. 요 식이 뭐가 됩니까? x4제곱에, 그 다음에 이게 0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 어, 고기차 방정식이네. 이건 A라고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죠. 그냥 인수분해 봐도 되는 거야. 그럼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한 번은 자,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서 그치? 그럼 유값이 0이거나 유값이 0인 거니까 X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거나 X의 근이 뭐 나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푸시면 되네. 그치? 그럼 총 실근 4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7번 갈게. 7번 별표. 7번은 이제 너네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자, 7번 설명 잘 들으세요. 전에 너네가 풀어본 적 있어요. 또 튀기면 안 돼, 내가. 왜 돌아볼까? 풀어 안 돌아볼까? 7번 대표 일품에서도 많이 연습해 봤고 하기 때문에 전에 이거 앞에 있는 단원의 연습 문제 중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분명히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벳다니까 우리는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어. 그죠? 자 곱은 얼마라고 되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배울 수 있단 말이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예. 자 이때 3차식 fx라 했다. 3차식, 그러면 3차 가항식의 줄임 말이야. 여기다 0을 붙이면 3차 방정식이래. 그치? 자,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어. f 알파가 알파래. f 베타가 베타야. 자, f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야. 되니? 잘 봐. 그런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뭔지는 알아. 그게 뭐야? 네. 1이야. 자, 그러면 F1이 1이 된 거야, 지금. 식이. 그러면 선생님이 몽땅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까? 자, 예상해봐. 여기서 선생님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까? 여기를 전부 다 0이 되게끔 풀어. 그럼 2야 말하는 얘기야.
이걸 전부 다 2항에서 풀란 얘기야. 어떻게? 자, 많이 풀어봤죠? 풀어. F 알파 빼기 알파는 0. 자, F 벤타 빼기 벤타는 0. F 1 빼기 1은 0.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자, 3차식 FX를 만들 거야. FX인데, FX가 아니라, 요 자리를 X 형태로 만들고, 예, 여기 똑같이 X 형태로 만들면 되죠. 그치? 그럼 만드는 식이 이렇게 될 거야. FX 빼기 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 거야. 괜히? 기억나? 자, FX 몇 차 방정식? 아,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 거기다 0 붙였다. 몇 차 방정식이냐, 그럼 얘가?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오냐? 3개 나와. 그러면 여기다 X에다가 모듈하면 몇 참이냐? 여기 X에다가 모듈하면 몇 참이야? 인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뭐라고요? 알파랑 베타랑 1. 알파랑 베타랑 1이잖아. 알파 대입하면 3이잖아. 베타 대입해도 3이잖아. 1 대입해도 3이잖아. 됐니? 예. FX2식은 3차식인데 제일 마지막 조건에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야? 1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만들 수가 있어. 자, 한다. FX 빼기 X는 1 가로식 몇 개일까? 3개죠. 1이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까? 그래, 그 세 개를 이용하면 되지. 그럼 한 번은 뭐 X 빼기 알파더라? X 빼기 베타더라? 끝이죠. 1임? 예. 자, 문제는 그러면 문제에서 F5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는 건데 5 대입하면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는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만 전개해봐.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전개하면 누구랑 같을까? 예,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랑 같죠. 왜? 얘가 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이루어진 식이잖아, 얘가. 얘가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를 전개한 게 얘랑 같죠. 요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좋아, 이해돼? 예. 자, 여기가 그러니까 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래? 여기가 x 빼기 1로 끝나는 거야. 됐죠? 그럼 x에다 5 대입하면 끝이죠. 이제 x에다 5 대입했더니 f 5 빼기 자 5 5 대입하면 얼마? 25 빼기 5 빼기 4 이런 식으로 그다음 5 빼기 이렇게 그럼 25에서 8 빼면 얼마? 17 곱하기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28이니까 6원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따라서 F5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맞아? 그래, 68에다가 5 더한 거니까 73이 나와야 이게 맞는 말이야. 알겠죠? 예. 얘들아, 이거 포스팅 하세요. 제가 포스팅 할 시간 줄게. 누가 잠깐 떠줄게. 포스팅 하세요. 형이 또 나왔으니까 또 해줄게. 8번 문제 오늘 나오겠죠? 오늘 나온다고요? 상반 방정식은 선생님 반드시 꼭 한 문제 돼요. 오늘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인데. 9번도 나와요? 9번도 내죠, 당연히. 자, 12-8번. 비슷한 유형을 내는 거죠. 자,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때? 상. 반. 방정식. 상만이 아니라 상반. 상반 방정식. 자,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선을 중심으로 개수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 얘를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야. 서로 상자의 대칭 반자야.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 형태. 상반 방정식. 그렇지? 얘는 해법을 어떻게 잡아라? 가운데 있는 항이 뭐가 되도록 풀어라? 0. 아니, 상수. 그래, 중앙에 있는 항이. 중앙에 있는 항이 상수항이 되도록 풀어라. 상수항이 되게 풀어라. 되게 해설해라. 해법을 잡아라. 알겠지? 그럼 양변 뭘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차식의 인수분해로 혹시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 고차식의 인수정리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싶으면 x에다 뭐만 대입해야 돼? 1하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해도 0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인수정리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탕방반정식 해법을 가지고 풀어. 양변 x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너네 이거 학교에서 꼬투리라는 학교 있다. 이거 0이면 돼 안 돼? 이거 표시 안 했다 감점 찍힌 학교 있어. X가 절대로 0이 아니죠? 네. 왜요? 0이면 0이면 0 넣어봐 여기다. 0 넣었을 때 등식 참이야? 아니잖아.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나눠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식이 여기가 X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OX가 나올 거야. 가운데가 상수항이 됐다. 그 다음 여기가 X분의 5가 된 거고 플러스 X제곱분의 1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 하는 방식이 뭐죠? 묶어요. 그래 묶어요. 짝을 지어주란 말이야. 이게 짝이야. 얘가 짝. 얘가 짝. 그치? 준호와 정식이처럼 이렇게 짝. 왜 그런 심한 말 하실 수 있어요? 쌤한테 선정 지어준 거 없으니까. 아 진짜 싸가지가 없어. 선생님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쌤한테 얘한테 한 거예요. 자 플러스 5 가로 또 짝을 지어요. 이거는 아주 친절하게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하라고 돼있지? y 그냥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알겠지? Y. 이거 직접 풀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1번 나온 것처럼 x 더하기 x분의 1을 y라고 치환할게. y 그러면은 여기를 식을 변형할 수 있을 거 없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식을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풀어. y 이거 제곱해서 얼마 빼야 돼? y 그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y라고 치환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되셨죠? 예. 네. 그럼 여기를 y로 놓을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을 y로 치환할게요. 자, 풀로. y 제곱, 그 다음. 더하기 5y, 그 다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됩니까? 네. 2, 3은 6이야, 6, 1은 6이야. 6, 1은 6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y의 값이 몇 종류냐? 두 종류. 두 종류. 마이너스 6 나올 때 있고, 예. 그래,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이 값이 y란 이 값이 y였으니까 다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 나올 때 있었고 x 더하기 x분의 1이 1 나올 때 있었고 그죠? 자 그럼 양변에 x를 곱해서 식을 다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는 x 제곱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다시 이항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고 자, 또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1이 x니까 또 넘겨서 2차 값이 만들고 해를 구하시면 돼요. 이거 오랜만이다. 오메가 몇 주기야? 3주기요. 6주기였죠? 6주기. 네, 이거 허근 나오겠지? 근데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허근 1을 실기 있는 다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근을 구하고 볼게요. 얘는 a분의. 자, 마이너 b 프라임 콜마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이제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콜마 2루트 2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근을 구워봤더니 2a분의 자 마이너스 b니까 1 꿀마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그래 허분 다 보내야 돼요. 2분의 1 꿀마 루트 3i 그래서 허분 2개 실근 2개에서 총 4개의 근이 나와야 돼. 4차원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 문제 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 만약에 이 문제가 x가 실수래. 실수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야? y x 더하기 x분의 1이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1 마이너스 1 그래 얘만 나와야 돼. 왜? 얘가 실근이니까 x가 실수가 여기서만 나오니까 그렇지?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6 나와야 되고요. 자 만약에 x가 허술해 1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은 값이 1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가끔 문제 이렇게도 나온다 얘들아.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이건 전에 한번 해봤던 문제니까 빨리 지울게. 자 9번도 지난번에 했죠? 9번 문제 오늘 나온다. 자, 고기차 방정식의 근의 해석이야. 자, 4차 방정식 x2제곱 플러스 m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m 더하기 5는 0.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는데 여기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 자, 제목은 도기차 반전식의 근리 해석. 이거를 제대로 공부 안 해본 친구들이 고1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시험 봤잖아. 다 틀렸어. 네. 다 틀렸어. 이걸 정확하게 못하는 친구들이. 이게 좀 응용돼서 나오는 거 못 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x 제곱을 a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식이 얘가 a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a 더하기 m 더하기 5라고 해서 얘는 a가 몇 차방식으로 바뀌어? 2차방식. 2차방식 그림 몇 개야? 그림 두 개지. 얘는 x에 관한 몇 차방식이야? 4차방식. 그럼 이 그림 몇 개야? 네. 1개야. 그러면 얘는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 값이 몇 종류 나왔다 생각하자? 두 종류 나왔다 생각하자. 그치? a는 분명히 무슨 형태냐? x제곱 형태야. 알겠지? x제곱의 값이 만약에 양수 1이야. 그럼 x의 값이 뭐뭐 나와? 뿔마? 예.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은이야. 알겠지?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오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뿔마 i야. 허근이란 말이야. 이때 a값이 음수면 허근 나오고 양수면 7이 나와. 알겠어? 예. 그런데 값이 총 4개가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네. 그럼 얘도 양수 1이고 얘도 양수 1일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맞는데 여기가 둘 다 1이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의 식이 안 나오지? 네. 서로 같은 게 두 개씩 나오지?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값과 이 값은 어때야 돼? A1과 A2는? 다르면, 같으면 안 돼요. 같은 수가 되면 안 돼. 알겠지? 여기가 1이야. 막 예를 들면 2 이렇게 나와있다고. 서로 다른 두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죠? 예. 서로 다른 두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문제 의미가 서로 다른 네 실근에서 서로 다른 두 양수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럼 너네 수학상 앞에서 그 근의 분리, 근의 부호 배웠죠? 네. 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는 판함축이야, 판합곱이야. 판합곱이야. 그럼 판별식 필요하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냐?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값이 서로 다른데? 그냥 커야죠. 그죠? 합은? 두 분의 합은 양의 양이야. 양수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이렇게 푸셔야죠. 그래서 이걸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지. 자, 판별식 구해볼게. 내가 구해봤더니 2의 제곱. m 더하기 2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4의 20. 이게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 배웠지. 자, m제곱 4m, 4m 없어지고 4에서 20 빼면 16. 그죠? 자, m 빼기 4가 나오고 m 더하기 4가 나왔다. 자, 사이 값이야, 사이드야? 사이드. 기억하지요?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은 작다. 그거 아니라 이거나야.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마이너스 m 빼기 2가 양수. 넘겨. m은 뭐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분의 곱 a분의 c인 관계 m 더하기 5가 5보다 크다? 그렇지.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m축을 그릴게요. 자, 1층 집이 m이 4보다 크거나, 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층 집이야. 3층 집은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죠. 그죠? 그러면 1층, 2층, 3층이 다 어떤 부분 찾는 거야? 다 있는. 겹치는 부분 찾는 거지, 그치? 그럼 어디냐? 여긴가요? 네, 여기는 1층, 2층이죠? 이건 2층, 3층이야. 그 다음 이건 1층, 3층이니까 안 맞아. 그럼 여기만 정답이 되지. 그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M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게 정답이죠. 뒤에 M? 유도 됐죠? 처음에 이렇게 문제 바꿔드렸던 거 기억나?
이 문제가 만약에 서로 다른 4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어근에 서로 다른 2실근이면 하나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 하나는 양수. 그렇게 풀어야 돼. 그때는 두 근의 부가 서로 달라요. 다르다. 그때는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가 무슨 형태냐면 X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하다고 선생님 별표 몇 개 치라고 그랬죠? 다섯 개요. 다섯 개인가요? 맞아요. 자,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아, 기억 다시 날 거야. 지금 풀어보니까 기억 날 거야. 이게 서로 다른 4실근의 개념에서 부호를 따지는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를 만드는 문제는 판학법이었지. 그치? 자 10호 이것도 전에 한번 풀었죠? 이거는 정답률이 10% 안 된다 그랬지. 20% 안 된다 그랬지. 오. 풀긴 다 푸는데 애들이 이제 마지막 실수한다 그랬죠? 그 3 때문에. 예 맞아요. 어 기억 잘하네. 자 x제곱 여기는 3a 더하기 2 그 다음에 x 그 다음 마이너스 a 빼기 2는 0 여기 함수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이야. 자 문제를 꼭 꼼꼼하게 잘 읽어요. 서로 다른 세 양근이야. 같이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전부 다 양수로 이루어진 근이어야 돼. 그치? 이때 실수 A 범위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삼자방식 이 안에서 우리 판별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다 쪼개놔야 돼. 가로식으로 쪼개놔야 돼. 그치? 예. 그러면 A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 A를 없애려면 X에다 뭐 정도 대입하면 되냐? 여기 A를 없애려면 1 대입하면 어차피 없어질 것 같아. 그치? 그럼 보통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보자. 1 마이너스 2a 빼기 1 그럼 플러스 3a 더하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a 빼기 0 돼요? 0 되네요. 그죠? 네.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자 처음에 x 마이너스 1 가지고 묶어요. 안되면 조리체 곱해. 자 중괄호 할게. 자 플러 x의 제곱 자 밑에 곱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제곱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몇 개만 더 들어가면 돼? 2a 마이너스 2a 만 들어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됐죠? 제일 마지막에 몇으로 끝나야 돼? 1호로 끝나야 돼. 플러 a 더하기 그래 이렇게야. a 더하기 2로 끝나면 돼. 그럼 인수분해 된 거야. 자 일단은 양근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여기 무슨 근 나왔어? 실근. 그치? 그러면 선생님 편의상 여기를 px라 놓을게. 알겠지? 그러면 단 px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반응식은 무슨 근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1 나오면 안 되는 거야. 1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p 여기에서 p1은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양근 1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부터 먼저 구해놓자. 자 그래 대입해봐. 얼마? 1-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절대로 등식이 3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a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3이 돼서는 안 된다. 알겠지? 예, 이거를 먼저 조건으로 만들고 나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인데 대신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부호를 따지는 문제니까 좋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다뤄? 근의 부호를 다루는 문제는 판함축이야? 판합곱이야? 판합곱이란 말이야. 자, 판별식 어떻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르냐? 0보다 크다. 그래, 이렇게. 두 번째, 합은? 그래, 양근끼리 이루어졌으니까. 세 번째, 그 곱은? 그래, 곱끼리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양근끼리. 그럼 이걸 푸시는 거죠. 자, 판별식 들어볼게요. 짝수 판별식이야. B' 제곱, A 제곱에 마이너스 A씩. 네, 이렇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 나올 때 사이드야? 사이 값이야? 사이드.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두 분의 합은?
2A. 2A가 무슨 수? 양수. A는 무슨 수? 양수. 세 번째, 두 분의 곱. A분의 C인 관계 얼마? A 더하기 2도 양수.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되는 줄 알아. 알겠지? 그럼 수직선 그려. 자, 1층 집은 A가 2보다 크다야.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그래, 1층 집을 같은 층으로 그리는 거야. 두 번째, A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예. 그럼 1층, 2층, 3층이 다 만나는 게? 그래,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1층, 2층, 3층이 다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로 A는 뭐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3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범위는 이렇게 나눠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2하고 3 사이. 또는? 그렇죠. 그 다음 A는 3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때는 범위를 나눠서 쓰셔야 된다고. A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방송 보고 풀어온 사람 있죠? 네, 오케이. 좋은데, 자, 여기가 왜 3이 되면 안 되냐면은, 자, 인수분해 한복까지는 됐죠? 네. 근데 벌써 양, 2호 곱하기 이게 0이니까 벌써 근 하나 나왔지?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절대로 1과 동일한 근이 나오면 안 돼. 서로 다른 세 양근이니까. 여기서 나온 근과 여기서 나온 근들이 서로 다 달라야 돼. 그러면은 요식은 절대로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를 선생님 PX식이라고 봤을 때 PX를 0이라고 만들면 2차 방정식이잖아. 거기서 절대로 1이라는 근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을 넣을 때 참이 되면 안 돼. 1을 넣을 때 참이면 1이 근이야.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이 값이 0이 되면 1은 이 식의 근이지. 근데 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을 넣었을 때 0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 되면 안 돼요. 자,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충분히 더 풀 수 있겠다, 그치? 예. 화장실 가야 돼? 곧 2분 뒤에 좀 찍을 거야. 자, 12번 보자. 12번은 보기가 4개가 되니까 일단 풀다가 정치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 자, 12번 문제 봐. 몇 줄이냐? 오메가의 몇 줄 용법이야? 오메가 몇 줄 용법이야? 3차원에 x3제곱 더하기 0이면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서 0 나오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지. 네. 그러면 허브는 여기서 나온 분이야. 네. 그럼 몇 줄 용법? 6줄이야. 6줄이 기억나? 얘 가운데가 플러스 x일 때가 3줄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 허분이 뭐라 그랬어요? 알파라 그랬죠? 자, 다 있을게요.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입니다. 여기서 허분 두 개가 나오는데 허분 하나가 뭐래? 알파 근이래.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야? 알파 가죠. 허분끼리 혈액근이잖아. 이게 오메가면 이게 오메가 바야. 이해? 예.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 몇 개 구해볼까? 자,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야. 맞아줘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뭐야? 1이야. 두 분의 곱도 얼마야? 1이야. 그 다음 알파 삼승은 몇이냐? 마이너스 1이야. 알파 바의 삼승도? 마이너스 1이야. 몇 가지 공식이 나와. 알겠죠? 이거를 여기다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기억은 어차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알파, 이거 참이지. 그럼 기억차. 자, 니은은? 알파, 알파가 쉬는 시간 똑같이 줄게. 자, 요 자리에다 뭐 대입해봐? 1. 요 자리에다가? 1. 0이 돼야 안 돼요. 거짓, false.
오. 그렇지? 네. 저는 영어 잘해요. 자,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일까요? 아,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볼까? 자, 이거 전개해도 되지?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하기 힘들면 여기를 뭐라고 치환해? 여기를 치환해. P의 세제곱 더하기 Q의 세제곱은 실로 어떻게 변형해? 그래, P 더하기 Q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PQ 바로 P 더하기 Q죠. 이해돼요? 자, P 더하기 Q의 값이 몇이냐? 알파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인가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얘가 나오나? 예.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가 얼마니까? 1. 1이니까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네, 얘가. 자, PQ를 곱해볼게. 자, 얘랑 얘랑 곱해봐. 처음에 뭐 나와? 알파, 알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뭐 나오니까? 알파 가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 1 나오지? 그럼 대입해봐.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거죠. 그럼 얘는 1 나오죠. 그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가. PQ가 얼마니까? 1. 그럼 얘 마이너스 3 곱하기 1. 그 다음 P가 Q가 다시 마이너스. 얼마야? 2. 2. 정답. 그치? 니그 참. 자, 자, 리을 치는 시간 똑같이 줄게. 1 더하기 알파 바이 10승 분의 1 더하기 알파의 10승의 값이 알파의 10승과 같습니까? 자, 10 바꾼다. 알파 바이 3승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뭘로 바뀔까? 알파 자, 1 더하기 알파 바이 전체 3승의 3승이 알파죠. 여기는 1 더하기 알파 3승의 3승이 알파인가요? 그럼 여기가 같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왜?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3. 자, 아, 여기 선한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몇이야? 1 마이너스 알파 봐.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 됐어? 자, 1 마이너스 알파를 바꿔볼까요? 여기 바꿔. 자, 1 마이너스 알파는 몇이야?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 반가요? 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반은요? 알파인가요? 네. 네. 바꿀 수 있죠. 여기를 뭘로 바꿔? 여기를 알파 분의 알파 바로 바꾸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알파 제곱을 곱해봐. 알파 제곱 곱하고 여기 알파 제곱 곱해봐. 그러면 분모가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알파 바죠? 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바를 곱하고 다시 알파 곱하고 똑같이. 네. 그럼 여기가 몇이니까? 1.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죠. 값이 얘랑 같을까? 네. 얘는 알파의 3승의 3승의 알파 곱한 거지. 마이너스 알파지. 네.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죠? 네, 이거 리을도 참이죠. 자, 쉬는 시간 똑같이 줄게. 맞는 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지. 13분이에요. 예, 알겠어요. 23번 해줄게요. 자, 다음 문제요. 12-13번. 이것도 오메가 요법일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4차 방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허근 요법으로 보면은 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이 8에 그 다음 마이너스 2 3은 6에 마이너스 2니까 0 되네요. 그죠? 인수면 되네. 그럼 식이 x 마이너스 2에 자 여기 x 세제곱 나온다. 그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플러스 2가 들어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니까 몇 개 들어가냐? 플러스 2개 들어간다. 제일 마지막이 플러스 1로 끝나.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예. 그럼 또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을 해볼게. 자, 여기가 x 제곱에 1x 제곱이니까 플러스 1x. 제일 마지막이 플러스 0. 아, 나왔다. 허브는 몇 번째 가로식에서 나오지? 그러지, 마지막. 몇 주기야? 3주기. 3주기야, 3주기. 오메가 3주기 형법 여러분들 배우셨다.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오메가 형태를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반드시 0이 되는 거지. 오메가가 근이니까 이것만 있어도 될까? 아 오메가 3승을 알아야 되는구나. 3주기는 오메가 3승이 얼마지?
1이지. 그거 두 개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수꼴 나왔구나. 자, 일단 식 써볼게요. 얘들아, 분수식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나와 있냐? 총 몇 개로 나와 있냐? 90? 9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99개 다 풀라니까 아니지. 몇 번째까지만 풀면 돼? 그렇지. 여기 세 번째까지만 풀면 되지. 자, 이걸 먼저 정리해보자. 1 더하기 오메가? 어떻게 푸는 게 나타났다? 아, 이걸 바꾸면 되겠구나. 자, 이걸 바꿀게.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자,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어떠니까? 그래, 같으니까. 이걸 바꿔보자. 그 다음 분모 문제 얼마 곱해보자? 오메가 곱해보자. 그럼 분모가 뭐가 되지? 그렇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값이 나오는구나. 자, 두 번째.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마찬가지 항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항을 하나로 바꾸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죠? 네,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요. 분모 문제 곱할까? 그렇지.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나오겠네. 제일 마지막 이거 풀을게요. 1 더하기 오메가 3승분의 1은 몇이지?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2분의 1 나오는구나.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면 몇이야? 아, 요거를 먼저 더할 수 있겠구나. 자, 한다. 자, 마이너스 묶을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이걸 두 개 더해서 플러스 오메가요. 거기에 2분의 1이야. 자, 이게 몇 묶음이야? 33 묶음이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결국에 얘는 2분의 3 곱하기 33으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답은 2분의 99. 이렇게 정답 풀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세 개만 먼저 알아보면 되겠다. 예. 넘어가 될까? 자, 14번 촉수 좀만 낼게요. 자, 배치입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이런 화면이 나오지? 무슨 충전이요? 선생님 지금 보조배터리 하나 쓰고 있고 하나 빌려줘서 지금 안 되는데? 아, 네. 아, 여기다 그냥 꽂아놓을게요. 그럼 4시 할 때 불렀죠.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안 하다가 또 첫날이라 그래. 사람이 탄력 받으면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데 이제 처음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게. 자, 세 근이 알파벳이래요. 그러면 뭐부터 구해요? 세 근에. 합. 얼마? 0. 여기 가운데, 그렇지. 2차 함계수가 0이니까 0. 자, 알파벳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지. 이거 기억나시죠? 자, 세 근에 하면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85니까 7. 이렇게 하면 풀면 되겠다, 그치? 여기에 아까 마이너스 5분의 124였나요? 이렇게 맞나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자, 먼저 구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 전개하면 되죠? 알파 더하기구나. 그쵸? 자, 뭘로 바꿔요? 마이너스. 그래, 뭘로 바꿔? 그래, 얘는? 그래,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알파 3등 더하기 베타 3등 더하기 감마 3등 이렇게 묶여. 맞아, 틀려. 그래, 그럼 여기를 풀면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 합이 0이니까 이거 뭐가 나올까? 이렇게 변형했던 거 기억나? 3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더하기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맞아? 예.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다 없어져. 뭐만 남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알파벳 감만만 풀면 되죠. 그죠? 그럼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 51 나오면 되는 거지. 알겠지? 다른 방식 알려줄까?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뭐야? 3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 그러면은 여기가 x의 t제곱은 여기가 5분의 1 곱하기 이런 식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알파 3승이 여기다 알파 대입한 거야. 베타 대입하면 베타 3승이 여기다 베타 대입한 거랑 같아. 이런 식으로 풀어내도 돼. 근데 이게 훨씬 낫겠다, 그치? 자, 그다음 15번 갈게. 좀 재미없어도 그래도 체면을 걸어.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체면을 걸어. 아까 수능을 내가 물어보니까 내신보다 수학상이 더 재밌대. 쉬운 건 물론 내신이에요. 쉬운 건 내신인데 수학적으로 재밌는 것도 수학적으로 재밌대요.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왜요? 봐봐. 어느 순간 내신하다 보면 그 느낌 안 들어? 암기 과목 같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닌데요? 내신하다 보면 암기 과목 같죠? 아니요. 범죄 너 암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 그게 짜했어. 그런 순간 그게 수학이 안 돼버리지. 머리를 쓰질 않지. 근데 문제 규정을 외워버리지, 그지? 저 아닌데요? 아, 그냥 싫어. 그거.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지. 싫은 게 아니냐고. 자, 얘가 분명히 뭘로 나눠 떨어졌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는 p 얼마가 0이야? p 마이너스. 그렇지. 근이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뭘로, 뭘, 그러면 또 뭐를 집어넣으면 0된대? 1 플러스 2i를 집어넣으면 p 0이 됐다 그랬지? 네. 그치? 그러면은 모든 개수가 실수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근끼리 무슨 근이야? 펠레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집어넣으면 또 0대? 1-3. 그래, 이거를 캐치해야 돼. 이 세 근이 다 전부 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어요. 세 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럼 얘를 알파근으로 보자. 얘를 베타근으로 보자. 얘를 감마근으로 보면 돼. 그럼 세 근의 합, 불러봐. 1. 이거 먼저 더해봤더니 얼마? 아,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8. 1인가요? 세근 더하면? 뭐야? 맞아, 틀려.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는 벌써 나왔지. p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그 다음 두 번씩 곱할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두 개 먼저 곱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자, 이렇게 곱해.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2i. 그 다음 두 개 곱해. 얼마야? 5죠? 그러면은 여긴 다 없어지고요. 3 나오나요? 그게 얼마죠? a분의 c인 관계. q도 나왔네. 그치? 세근 다 곱하자.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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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먼저 두 개 곱하면 5죠? 5에다가 이 곱하면. 그래. 그게 근각의 관계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감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r이 나와야 돼. 야. 감마 아니라 r이다. r. 네, r. 그럼 r은 몇? 그렇게 해서 pq 할 것 같으면 되는 거죠. 근각의 관계를. 16번 갈게요. 근데 p 마이너스 1은 0.5. 다시요, 다시요. p 요 식이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떨어졌지. 네. 그럼 p 마이너스 1은 0이지. 네. 자,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나오고 떨어졌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무조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이라는 얘기지, 그지? 두 번째, 1 더하기 2i가 근이라고 나왔잖아, 이게. 요 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2i인데, 다른 한 근은 반이 편례근이니까 편례근이 나와야지. 모든 개수가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지? 네. 자, 16번. 동시가가지고, 12, 13단의 연습문제, 두 단어 했더니 질문 다섯 문제 빼고 다 질문이라 했더니 선생님 저희 반문은 적네요 그러던데. 왜? 아니요, 선생님요? 예? 아니요.
노무현 선생님이요? 아니, 이거 좀 프라이버시라 얘기 못하겠고요. 아, 누구예요? 네. 자, 3차 방식 x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0이라고 하는 3차 방식이 있는데 이때 a값이 음수래요. 자, 한 근이 1이야. 그럼 1은 근이니까 일단 뭐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근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이렇게 놓을게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 x에다 1대입하면 뭐야? 3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0이므로,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 다음 문제 조건에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그랬거든?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합이 얼마나 나왔다? 야, 6 나왔다. 자, 근각이 생각나게 할게. 자, 먼저 세 근의 합.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합이 얼마냐? 마이너스 a.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분씩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서 알파. 이렇게 곱하면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베타. 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죠. 맞아요? 아, 네. 그게 뭐예요? b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세 개 다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1이야. 아, 마이너스 1이야. 네. 관계식 세 개 나왔어. 여기까지 됨? 예.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여기서, 왜? 이거를 식을 변형해야 되는 거니까, 얜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를 뺀 값이 6이라 그랬어. 그치? 예. 그럼 알파 베타는 값이 나왔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봐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바꿀 수가 있어. 얼마로? 마이너스 a 빼기 1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어,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이렇게. 예. 그럼 식을 a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럼 a 더하기 1의 제곱이 4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1은 같이 두 개야. 예, a 더하기 1은 예, 플러스 2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2 나올 때 있어. 됐죠? 예. 자, a가 5 나올 때 있어요. 1 나올 때 있고 또 a가 마이너스 3 나올 때 있고 경우를 두 종 나누게 돼요. 이제. 그럼 A가 1이면 B는 몇일까? A가 1이면 B는 마상이 나오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1 나오겠다. 이거 보라는 얘기인가? 다른 조건 없죠? 아, A가 음수라고 그랬구나. 저기 보니까 A가 음수. 그럼 이거 나오면 정답이네. 그치? 이건 안 되겠다. 그치? 네.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정리하시고요. 아우, 매워. 자, 17번. 자, 지울게요. 자, 봤더니 3차 방식이 이렇게 x3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 이거 내신 전에 한번 풀었어요. 그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두 배일 때,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두 배일 때, 양수 k 값과 이때 세 근을 구하자. k 값은 양수래요. 자, 선생님 근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다른 한 근 뭐라고 잡아야 되냐? 알파. 2알파로 잡으면 돼. 나머지 한 근 뭐라고 잡으면 돼? 베타. 베타로 잡으면 돼. 그지? 그럼 근각이 생각하면 답이 되죠? 자, 세 개 정도 앞에 봐요. 3알파 더하기 베타는 값이 2, 1씩. 자, 두 개씩 곱할게요. 2알파 제곱 나왔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고,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베타니까 3알파 베타. 그게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억이다, 그치? 이렇게. 그냥 세 개 전부 다 곱하면 2알파 제곱 베타가 값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3식이 나오겠다, 그치? 세 개 이렇게 나왔네. 자, 이때 연립 방식을 뭔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가 알파 알파 있으니까 베타를 바꾸자. 자, 베타 값이 뭐랑 같다? 2 빼기 3알파랑 같으니까 베타 자리에 이것도 대입하자. 알겠지? 그럼 요 식이 뭘로 나올 거냐면은 자,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바로 그 다음 2 빼기 3알파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자, 여기가 전개됐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7알파 제곱에 그럼 플러스 6알파 그 다음에 이퀄 마이너스 1 그럼 7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라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 플러스. 그러면은 알파 값이 뭐 나올 수 있냐면은 마이너 7분의 1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알파 값이 1 나올 수 있다. 됐죠? 그럼 베타를 구해볼까요? 이때 베타는 뭡니까? 베타가 2 더하기 7분의 3이니까 7이 14, 7분의 17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 베타 구할게. 베타 여기 알파에다 1 대입했더니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이제 자, 순서상 두 쌍이야. 자, 이때 이걸 끄집어. 자, k값이 무슨 수라고? 양수. 양수. 얘는 무슨 수야, 그러면? 음수. 음수. 잘 들어. 그럼 베타는 무슨 수일까? 음수. 음수죠. 베타는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요게 틀렸죠. 요게 맞는 거죠. 요게 맞는 거죠. 그럼 k값을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걸, k값을 마이너스 2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로 풀면 되는 걸,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1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2가 나오면 정답이네. 그치? K값. 그러면은, 알파, 베타, K 가구에 있죠? 됐네요. 정답이죠? 아, 세근 구하라 했나? 따라서 세근이 뭐 나와야 돼? 저 대입하면, 1, 2, 그래,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K값 이렇게 나온 거, 그치? K값 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18번. 3알파 더하기 베타 2 아니에요? 다시요. 3알파 더하기 베타가 2 아니에요? 3알파 더하기 베타 2, 맞아요. 오케이. 아, 마이너스 2.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18번 변변하시죠. 18번 몇 번 하실게. 그 다음 이제 11번째 할게요.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림을 봤더니 처음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이게 대각선이래요. 이게 직사각형이고요. 자, 여기가 A점, 그 다음 B점, 그 다음 C점, D점. 설명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BCD와 BED가 합동이야. BED가 합동이야. 그럼 요 조형 하나 그릴게, 다시. 아이고. 그릴게요. 여기가 2점이고, 가운데가 F점이야. 됐지? 예. 네. 그럼 합동이라고 할 테니까 잘 봐. 유도형과 유도형이 합동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각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또 직각 나와야 되고, 예. 아, 그러면 요상학교사 합동이니까 길이가 이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랑 같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요상학교 두 개 보세요. 두 직각사각형은 RH, S합동이야. 그지? 그럼 각이 이렇게 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아져야 돼. 합동이야. 완전히. 자, 문제에서 이 길이가 X래요. 이 길이가 X래요. 그 다음 이 길이가 4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 넓이냐면은 이 빗금 친구의 넓이 하냐. 그러니까 넓이 하나 구해서 두 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식이, 뭐가 반대식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길이 하나를 여기를 A로 놓을까? 아, 여기를 A로 놔보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4죠?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럼 4-A로 놓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가 똑같지,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똑같겠지. 여기도 4-A. 이렇게. 그러면 X하고 A하고 4-A 사이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 그럼 식을, 선생님은 X제곱을 풀게. 뒷변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면 돼. A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돼요. 반기시 하나 나온단 말이야. 자, A제곱, A제곱 소모되고 여기는 8A가 나오고 빼기 16이 나와. 이게 A하고 X제곱 사이의 관계식이야. 자, 이제 넓이를 구할게요. 넓이는 이거 두 개 더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A 곱하기 높이 X. 그거 두 배 하면 돼.
그럼 여기 2하고 2가 약분되면서 식이 이렇게 나와. 4-a 곱하기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문자 두 개니까 하나를 바꾸면 되는데 x값 구하는 거니까 자연수 x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x값 구하는 거니까 문자가 x가 나오도록 풀어. 자, 그러면 식이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a값, 8a가 얼마니까 x제곱 더하기 16이니까 a는 얘를 8로 나눈 거야. 그럼 a를 문자 x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집어넣어. 됐죠? 자, 그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3이라고 했어요. 자, 집어넣는다. 4 빼기 a자리고 집어넣어. 8분의 x제곱 더하기 16 집어넣고 둘 다 x 곱한 거야. 되지?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할까? 8을 곱해. 그럼 여기 몇이야? 32야. 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6이 되고 그 다음에 x야. 83, 24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가 하나 몇 차가 음식이야? 3차가 음식이야. 자, 이거 정리할게. 마이너스 x3제곱 여기 32에서 16 빼면 16이야. 그럼 16x 나와. 그 다음에 equal 24니까 이거 넘겨서 3차 가지고 풀면 돼요. 간다. x3제곱 빼기 16x 더하기 24는 0이야. 자, x에다 1 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는 안 되고 x에다 2 넣어볼까? 그럼 8 빼기 32 더하기 24. 아, 0 되네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2x 들어가도 제일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이로 끝나. 근데 x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럼 x는 2밖에 안 나와. 여기 처음엔 자연수 안 나와요. 알겠죠? 네, 이렇게 푸셔야죠. 자, 정리하세요. 20까지가 4급자 공식이 충만해서 고마웠어요. 자, 보자. 1번. 2x 더하기 y. 이거 의외로 못 푸는 친구 많죠? 진짜. 자, 4x 더하기 5y는 ki.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문제야. 자, 이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0,0 이외의 해를 가졌어. 0,0 이외의 해를 가졌다 그랬어. 됐니? 자, 무슨 관계라냐면은 지금 직선식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정리해놓고 보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2-kx 더하기 y는 0.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자, 4x 더하기 5-kyn 0. 직선 몇 개 있어? 직선 두 개 있는데,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종류냐? 세 종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평행한 경우, 세 번째, 일치한 경우인데, 얘 몇 가지, 몇 번째일까? 자, 봐봐. 이 두 직선 모두 원점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두 모두 원점 지나지. 안 지나요. 참 뭐라는 거야. 자, y, x에다 0 넣어봐. y 0 나와 안 나와? 0 나오죠. y에다 0 넣어봐. x 0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직선 모두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여기를 지난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만약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 그러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 하나밖에 없지. 그럼 0,0 이외를 갖게 되지? 못하죠. 이해돼요? 네. 자, 얘는 자, 좌표 표면이 여기 있어. 이건 아예 안 되지. 네. 해가 안 나오니까, 그지? 이거는 y, y축이 있고 x축이 여기 있죠? 네. 그러면 교점이 0 있죠? 0,0이. 네. 근데 0,0 이외에 가는 애는 가자, 안 가자? 가자.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야. 두 직선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해돼? 두 직선이 완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이 얘랑 똑같아? 아니면 비율이 같아? 비율이 같은 거지. 비율이. 이것분의 이거 비율하고 그 다음 이것분의 이거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자, 2-k분의 4의 값과 1분의 5-k 값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됨? 예.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해서 푸시면 되죠. 자, 2-k 곱하기 5 빼기 k 값이 4니까 전기에서 푸시면 돼요. k 제곱, 마이너스 7k. 10에서 4 빼면 플러스 6은 0이라 모든 k의 합은 몇이야? 7. 모든 k의 합은 7. 모든 k의 곱은 6. 6. 근데 k 값 구하라 그랬잖아. 예. 그럼 인수분해 해야 돼. k 값은 몇 도는 거야? 6. 1 도는 여기로 푸셔야 돼요. 위치 관계를 가지고 푸셔야 돼. 알겠지? 쌤, 2번, 예. 2번에요. 예. 2, 3번만 해줘요. 2,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은 괜찮아요? 네. 1번도 할까요? 30.
안 돼요. 조금 이제 싸서 가요. 아. 아, 냄새 나지 않게. 다음 기저귀 잡아. 어. 옷에 뭐? 그 지난번에 아 이거? 옷에 오줌 묻었다고? 아, 어? 자, 읽어볼게. X 더하기 AY 그다음 더하기 A 제곱을 0이라고 해서 두 번째 여기는 X 더하기 자 여기는 BY 더하기 PA 제곱은 0이래요. 자 여기가 1식 여기가 2식이야. 자 다 한번 대입법을 할 수 있는데 어? 자 여기다가 뭐 Y를 없애려면 여기다 B를 곱해요. 여기다 B, A를 곱하면 되죠. 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차피 X가 똑같으니까 문자 하나 없앨 수 있죠. 1식에서 2식을 어디 할까? 빼면 X가 속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빼면 뭘로 묶여? A-DY 묶이지. 네. 여기서 빼면 식이 이렇게 남지. A제곱-B제곱. 이해 돼요? 네. 이거 이승만이 돼야 안 돼? 돼요. 그치?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여기 뭐 남아? Y 플러스 A 플러스 B 남지. 이해 돼야 안 돼?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되지. 네. 그치? 그러면은 A 빼기 B는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치? 그럼 나누는 거야. 그럼 A 빼기 B가 여기려면 A랑 B랑 어떤 경우야? 같을 경우. 그래 A랑 B랑 같은 경우야. A랑 B랑 같은 경우로 나누는 거야. 한 번은 얘가 0일 수도 있어. Y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일 수도 있어. 경우를 나눠. 그럼 A랑 B랑 만약에 같다면 그치? 그러면은 식이 뭐가 나올까? 식이 뭐가 나올까? 아, 두 식이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A, B의 자리에 A 넣어봐. 그렇지? 그럼 두 식이 완전히 어때? 같아요. 같지? 그러면은 식이 무슨 해를 같지? 무수히 많. 무수히 많은 해를 같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같잖아. 부정의 해가 나오겠다. 부정이요? 자, 부정.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만약에 Y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면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 수 있죠? 저 한번 대입할게요. X 여기다 1식에다 대입할게. 여기 A 곱하기 얼마? A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중간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A제곱 되고 그죠? 그러면 A제곱 A제곱 소거되고 X는 뭐가 되죠? A제곱 A제곱 소거되고 AB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AB고 Y가 이런 해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해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서 AB랑 같으면 그 식이 완전히 어때? 같아요. 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뺐을 때, 여기서 뺐을 때, 여기서 뺐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야. 봐봐. 그러면은 두 식이 똑같으면은 여기서 빼봐. 0x 더하기 여기는 0y죠. 그 다음 이퀄 0이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예. 해는 A랑 B랑 같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 경우는 X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이거 1식에다 대입해서 풀게, 여기할. 예. 전개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 2번. 자, 하나는 절대까지 들어가 있는 식이다. 하나는 이렇게 절대까지 없는 식이 이렇게 있어. 경우를 나눠보자. 첫 번째 X가 뭐보다 큰 경우? X가 2 이상이 나온 경우,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얘는 2보다 큰 경우면 Y는 X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3X 빼기 7 나올 건데 이 조건에 맞아야 돼. 자,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3X 더하기 빼기 7 나올 거야. 이해 되면 안 돼?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가 나올 거니까, 그치? 예, 네, 나오겠지. 그러면은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X-1과 3X 빼기 7이니까 2X가 몇 나오냐? 6 나온다. X는 3. 조건에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Y를 풀어 이제. Y는 몇이야? 2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이번엔 두 개 다시 연립해.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3X 빼기 7을 연립해. 넘기면 4X가 8이 되고 X는 몇? 2. 맞아 틀려? 안 맞아. 알겠죠? 어 선생님 등호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면 이건 답이잖아요. 예, 네, 답이 똑같아요,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등호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 답은 똑같게 나와. 예. 이건 조건에 안 맞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앞쪽은 지우기야. 아,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 이, 없고 여기 등호가 여기 들어가도 답이 똑같게 나온다고. 알겠죠?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똑같게 나오니까. 자, 이것도 경우를 나누면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나눠볼까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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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양, 음, 음. 네 가지 나누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X가 음, Y가 양. 세 번째. X가 음, Y가 양. 아, X가 양, Y가 음.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둘 다 음. 됐죠? 자, 양, 둘 다 양이면. 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두 식이 다르지, 완전히. 그치? 예, 이건 직선이 어떤 관계야? 평행 관계야. 직선이 평행이니까 해가 없어. 오. 얘는 해가 없어. 자, X가 음.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3이야. 그 다음 Y가 양이니까 이건 X 더하기 Y가 1이야. 연립해서 풀어. Y가 몇이야? 2. Y가 2고 X는? 마이너스. 조건에 맞아? 네. 맞죠? 자, X가 양이야. 여긴 X 더하기 Y가 3. Y가 음이야. X 빼기 Y가 1이야. X는 몇 나와? 2 나오죠? Y는? 1. 조건에 맞아 틀려? 틀리죠? 그죠? 자, 둘 다 음이야.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4. 여긴 X 빼기 Y가 1. 그치? 두 식이 같아 달라. 평행이죠? 왜냐하면 유식이 돌아갔으니까 x 빼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평행이지? 그럼 해가 없지. 그럼 해는 어디서밖에 안 나온다? 두 번째 경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것만 해야 그러니까. 예. 자, 넘어갈게요. 오늘 다 못 풀겠다. 1차 할 때가 해가 무심하는 거죠? 다시요. 1차 할 때가 무심하는 거죠. 평행이면 해가 없는 거죠.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면 하나에. 그럼 하나에서 만나면 한 쌍의 애가 있는 거고. 일치하면 무수히 많은 애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줍니다. 새끼 문제 좀 고달프게 하는데. 자, 3번, 1번. 자, 2분의 x-1과 3분의 y 더하기 3과 4분의 z-1 값이 어떻다? 수학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K. 준우야? 네. 그냥 엎드려 자세히 그냥. 예? 얘들아,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어요. 풀 수 있겠죠? 네. 자, X는 몇 K야? X는 2K 플러스 1. 1. Y는? 3K. 마이너스 3. Z는? 4K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K 값 나와, 안 나와? 그럼 K값 2에서 풀면 돼요. 이번에 생략할게. 자, 2번. 2번 질문이더라, 2번. 새끼 문제 2번. 2번. 아, 자세히. 새끼 문제 2번 질문이더라. 자, X 빼기 2Y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Y 빼기 2Z의 값이 마이너스 10. Z 빼기 2X의 값이 10. 자, 3원 1차 연립방식이야. 원소 3개의 1차식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자, 1식, 2식 연립해서 y를 없애자. 1식에서 2식의 2배를 어떻게 더하면 돼요? 자, 2배를 더했더니 이거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 더해. x 빼기 4z. 그 다음에 여기서 2배에서 더해. 마이너스 19. 2배에서 더해. 이제 그럼 얘랑 다시 얘랑 연립하면 되죠. 여기랑. 그럼 Z를 바꿀게요. Z가 얼마? 10 더하기 2X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풀 수 있겠죠 이제. 됐어요? 네. 그럼 생략.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전에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y는 이 가우스 x에다가 3을 더한 값이고요. 자, y는 똑같은 y 값인데, 얘는 3 가우스 x 빼기 2 더하기 5다. 자, 연속 문제처럼 풀면 너네가 어려우니까 지금 알려줬던 게 이거야. 자,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 값이 덧셀 뺄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라? 밖으로 빼라. 가우스 x 빼기 2라고 풀어도 값이 변함이 없다. 정수 값이 안에 덧셀 뺄셈 있으면 다음에 빼. 정석이 이렇게 풀이 안 돼 있다,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자, 얘는 3 가우스 x, 그 다음 빼기 1가 나왔어,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값이 어때야 돼? 같은 값이야. 그럼 2 가우스 x 더하기 3은 3 가우스 x 빼기 1과 같으니까, 자, 가우스 x의 값이 뭐 나오지? 4가 나오네. 그럼 x는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돼? 4 이상? 5 미만이면 다 되는 거야, 준우야. 한 번 더 주면은 나한테 맞아. 오, 알겠죠? 오, 오, 네. 오, 나한테 이걸로 맞는다. 운재형이 아, 가져온 거 알죠? 뭐예요? 또 명절에 만두 만들 때 쓰는 거. 그만 줘라. 아, 안 돼. 아, 아. 급해? 네? 급해? 세수하고 와보면. 자, 이렇게 이번에는 뭘 풀라면은 가옥세트 더하기 와 이거 풀래요. 세수. 그죠? 그럼 x 더하기 y의 범위를 아셔야 돼요. 자, 가우스 x가 4가 나오면 여기다 4 대입할 수 있죠? 4, 이 8에다 3다면 y는? y는 1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x 더하기 y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y라는 말은 x에다 뭐 더한 거야? 11 더한 거야. 그럼 여기다 11을 양변에 더해. 그럼 x 더하기 y 범위는 11 더했던 여기가 15 이상 얼마? 16? 미만. 그러면은 따라서 가우스 x는 누구야? x 더하기 y는 값이 15. 15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있지. 네. 자, 6번 갈게요. 6번 별표잖아. 문제 좋다. 자, 그럼 15분까지만 풀게요. 한 문제 남았네. 아, 두 문제 남았네. 세 문제인가? 아니요, 뒤에 많잖아요. 아, 시간상. 시간상. 예, 풀심대까지 할게요. 자, 13-6번.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이거 풀어야죠, 뭐. 자, 1번. x제곱 더하기 y가 1이야. 자,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y제곱 더하기 x가 1이야. 너네 2차 연립반지 배웠었지? 네. 2차 연립반지. 2차식, 2차식이야. 유형 몇 가지 있었지? 다섯 가지 있었지. 자, 선생님은 상수를 없앨게. 상수 없앨게. 상수 소거해도 돼.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y를 1 빼기 x 제곱 바꿔서 넣어. 알겠어? 근데 너 풀어봐. 근데 더 쉬운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자, 여기서 뺄게요, 그러면. 1식에서 20 뺐더니 x 제곱 빼기 y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로 묶여. 마이너스요? 그래, 0이 나왔으니까 풀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양변, 이걸 x 빼기 y 묶어. 앞에 뭐 남아? x 더하기 y. 그렇지. 이제 인터넷 머리도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 경우가 몇 종류야? 두 종류. 이게 0이려면 y가 x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0이려면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같은 경우야. 알겠지? 자, 이게 돈을 나누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자, 1식에다 넣을게요. y 자리에 x 넣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x는 1이니까 넘겨서 인수분, 아, 네. 근해공식 넣으면 되죠. 그럼 x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5죠. 그죠? 그럼 x랑 y랑 값이 어때요? 같은 거니까 무슨 동순? 복부호 동순. 그죠? 예, 복부호 동순. 복부호 동순 써야 돼요. 같은 값이니까. 순서를 받으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자리에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뭐.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1이니까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돼서 x는 몇 종류? 두 종류. x, y, x가 0 나오면 y는 1, x가 1 나오면 0, y는 0, 이렇게. 네. 첫 쌍, 그러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알겠지? 네.
예. 어려워요. 어렵죠. 예.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당연히 연습이 안 됐는데. 너네 수학을 암기 과목이 물론 아니다. 하지만 수학상 수학하는 특히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의 유형을 외워야 돼. 문제의 유형 외워서 푸는 거야. 자, 2번. 자, 선생님이 이 문제 별표 치라고 한 이유가 2번 때문에 그래. 자, xy가 20이야. y, z가 얼마야? 10이야. 이거 수학교 2학년 때 에브리바디 문제로 나왔었죠. 그렇죠? 자, 세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해? 세 개를 다 곱해. 자, 봐봐. 여기가 만약에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야. 그때 세 개를 어떻게 해? 더해요. 다 더해. 근데 얘는 곱하기 형태죠? 네. 그럼 1씩, 2씩, 3씩을 다 어떻게 해? 곱하란 말이지. 그럼 x도 몇 번 곱해져? 두 번. y도 두 번. z도 두 번 곱해진단 말이야. 오. 그러면 여기가 소인수분의 하면 얼마? 4, 5, 20. 2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는 3 곱하기 5. 제곱 형태로 바꿔. 4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이 값이 두 개지. 얼마? 60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하나씩 집어넣어. y 더하기 z를, 아, y 곱하기 z를 집어넣으면 x는? 5. 얼마? 5. y는?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4. 맞아? z는? 얼마 3. 맞아요? 네. 복고 동승률이 되니? 아, 복고 동승률이 돼. 여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하면 안 되지. 복고 동승. 복고 동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오, 어려워. 네. 이거 플러스를 좀 한번 해주시면 미쳤어, 미쳤어. 플러스라니요? 그러니까 S 더하기 Y는 20, Y 더하기 Z는 10, Z 더하기 X는 축구를 해주시면. 아, 합의 형태요? 네. 합의 형태는 그냥 한 방법만 해줄게요. 여기 많이 풀었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20이고 y 더하기 z가 만약에 12고 그럼 z 더하기 x가 만약에 15면 세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해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합은 몇? 여기를 이제 16으로 바꿀게. 합은 몇이야? 48. 그러면 합은 몇이야?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한 덩어리씩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예.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검사할게요. 나머지 안 된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 자, 7번. 7번 문제는 거기서 헷갈릴 거니까 동그라미잖아. 정수 AB. 조건이, 그 문제 조건이 정수 AB라고 돼 있거든? 이거 영상 봤어요. 어. 정수 AB라고 해야 돼. 이거 안 보면 헷갈려. 정수 AB, 동그라미잖아. 부정방정식. 예. 아니 어, 이거 부정한지 아니야. 어. 여기 그냥 여기까지 푸는 거야. 저라고? 자, 조치입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졸면서 안 하네. 그래도 열심히 듣네요. 재미없을 텐데도 열심히 듣네. 아니, 쌤 수업 너무 재밌어요. 아, 어, 얼마, 얼마 네, 얘도 이상해요. 얼마 왔어? 그러니까 수업은 그게 재밌어요. 수학하나 재밌어요. 수학화가 도형이 나오잖아. 도형이 재밌는 거야. 도형이 왜 재밌어? 이거 천사 재미없잖아. 맨날 산소하고 인수분해하고 반응 풀기 뭐가 재밌냐. 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재밌어요. 그래프 훨씬 재밌어요. 수학화가 훨씬 재밌어. 자, 7번 마지막. 자, 두 쌍의 XY에 관한 열린 방정식에. 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예. 공통인 해를 가졌어요. 공통 해를 가졌다는 얘기는, 예. 근이 다 똑같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ax 더하기 2y는 1, 여기는 x 더하기 y가 3.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dy가 a.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야? 근이 다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xy가 다 똑같은 값이야. 그러면 누구랑 연립해?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거 2차 연립방정식의 무슨 형태야?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대칭 형이란 말이야.
대칭형. 자, 두 분이 합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서 두 분의 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한다. 얘는 변형이면 x 더하기 y 제곱에서 2xy를 뺀 값이 5가 됐고,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 5. 그러면 xy가 몇 나와? 2. 아니, 4니까? 됐죠? 2구나. 9에서 5 빼면 4니까 2로 나면 2가 되죠. 맞나요? 네. 예. 그러면은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뭐가 나왔니? 5.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자했어? t에 관한? 아, 그. 2차까지 분자했죠? 네. 여기다가 분명히 뭐 집어넣는다 했어? 합을 집어넣는다 했지? 이렇게 집어넣는다 했지? 네. 곱의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는다 했지? 이해됨? 네네네. 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t의 근이 뭐를 의미해? x 또는? y. 그래, 이렇게 푼다 했잖아.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y를 뭘로 바꿔? 3-x로 바꿔도 넣어. 알겠죠? 근데 그래,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돼. 나중에 응용 문제 못 풀어. 그래 푸면. 대칭형인데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대답을 집어넣을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돼서 2는 2, 인수분해 돼요. 그럼 xy 순서 나오지. 그죠? 예, 못 도는 뭐야? 2 나올 때가 뭐 나와? 1 나오고, 얘가 1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니?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ab 구하는 거야. 정수 ab 구하는 거니까, 7을 이걸 두 개를 다 했어. ax 더하기 2y가 1 나왔고, 여기는 x 더하기 by가 a 나왔어, 그지? 그럼 첫 번째 이거 넣어보자. 첫 번째 x, y가 아까 2하고 1 나왔을 때 이렇게 넣어. 얼마? 2a 더하기 2는 1, a는 몇? 마이너스 2분의 1, 안 맞아, 그냥 정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x가 1 나오고 y가 2,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 a 더하기 4는 1, a는 마다. 점수 맞아. 두 번째다 넣어. 1 더하기 2b는 a. 그치? a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마다. b는 마이너스 2. 오케이, 점수. 됐죠?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그래서 a, b는 같이 6 나와야지 정답이야. 알겠지? 이건 점수가 안 맞으니까 틀려. 아이씨. 이거요? 자, 우리는 합과 뭔가 곱을 구했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b인 관계지. 두 분의 곱이 a분의 c인 관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두 분의 합을 x 더하기 y로 잡고 두 분의 곱을 xy로 놓은 형태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xy가 두 근이 되잖아. t의 근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의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곱의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t의 값을 구해보면 xy 근이 나오는데 두 종류가 이게 서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써라고 하시면 되죠. 네. t는 뭔가 관계없는 문자. 그냥 의미 없는 문자 그냥. 여기를 a라고 해도 돼. 문자, large a라고 해도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 쌤이 지금 수경사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